최근 들어서 그 가게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는 TV나 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2017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아마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은 증가된 수치 통계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TV를 보다가 나는 TV를 볼 뿐인데 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들고 자동 구매를 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그 홈쇼핑 안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숨어 있는데, 그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그 주문량이 폭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한마디, 여러분, 이 가격과 구성, 오늘이 다시는 볼수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던지면 사람들이 TV를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 기회? 지금 안 누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게도 그말 한마디에 마법처럼 주문량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붙들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되게 인생을 좀산 분들에게 살아온 순간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언제 그게 내 인생의 찬스고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또는 어떤 분은 언제 제일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었기에 지금 행복해서 그때 그 순간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구나. 또 우리가 문득문득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기회와 찬스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기만 하고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지만 그 찬스를 무산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까? 그걸 잘 알면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아, 이게 지금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붙들고 살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을 앞둔 파티 도중에 정말로 작은 그 감정선이 무너지면서 결혼이 무산이 됩니다.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거 그냥 흔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 삼손과 한 여인의 결혼의 무산이 그냥 나비 효과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기분이 나빴기자 삼손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와 모든 걸다 진행하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감정에서 틀어지면서 결혼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다 묶어 놓고는 그 꼬리 사이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300마리 그 여우들이 꼬리와 꼬리가 묶인 채 불을 지르니까 이 여우들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면서 정말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풀이 삼아서 여우에게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렀는데 이게 어디까지 번지기 시작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 기반인 곡식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차별로 자기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묻지마 폭행처럼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삼손은 유다 지파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 뒤늦게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에 빌미를 제공한 삼손의 약혼녀와 그 아버지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곧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이 숨어있는 유다지파를 찾아가서 삼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